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을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 그리고 형태도 약간 유사합니다.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설명인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항상 우리 예, 기본하고 그다음에 세부 그다음에 중기 보수만 외롭게. 그래서 이제 주거용에서 이제 13개 그다음에 뭐 두 개씩 빠지면서 11개. 9개, 8개 꼭 이렇게 있었던 거 한번 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유사 기본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조사한다는 자, 대상 고지를 해서 8개 저 밑에 거출까지 자, 확인사항은 개업공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죠? 맞습니다. 확인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두 번째 권리관계 세 번째는 토지는 공법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안 그러면 나가서 임장활동으로 현장답사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 내진하고 그 다음에 감지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올도 가면은 나올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건축물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 놈이 기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물건에 표시해보면 유방 건축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그 다음에 내진 능력은 개업공사 기본 그러니까 요걸 세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꿔볼 겁니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정말 맞습니다.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와 요걸 어디 뭐 입지 조건 내부 외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바로 대상 물건의 표시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눈도장 한번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개 완성된 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예정이 빠질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이 보면 얼마라고 생각해 우리의 의견 가격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맞고요. 후라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요건 정말 맞았고 작년도 기출문제 거기입니다. 이런 문장 자꾸 바꿔서 냅니다. 자, 네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거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매도 은행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러니까 이제 세부닥입니다.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쪽입니다. 뭐 밤에 그냥 도둑처럼 뭐 가볼 수도 없으니까 요거는 요구해서 적는다. 서로 편하게입니다. 벽면에 누우수 도배 깨끗한 지게입니다. 웬만하면 보통임 그래야지 또 주인이 그냥 여기도 매도는 깨끗한 그러면 좀 수정해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저 매수인 나중에 이게 깨끗하냐고 막 물어내라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아파트를 제외한, 요거 맞았죠?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 이제 감지기입니다. 자, 천장에 달려있을 건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그런 거 보니까 아파트는 아닌가 봐. 그입니다. 물론 이제, 자, 다세대 연립은 기재를 해야 되고, 딱 아파트만 빼라. 요 소리였습니다.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사인데, 세부 확인사항. 근데 아니래요, 갑자기. 세부사항이다. 요거 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다지 아니다가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이다. 라고 해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에서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거용에만 기재합니다. 비주거용에는 없다게입니다. 거기는 뭐 비상벨 소화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도 주거용에만 나와게입니다. 저기 이제 내지는 주거용 비주거용 두 군데 나오는데 라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올해도 나올 거다 생각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번은 이제 옳은 것. 자, 이렇게 옳은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문제 푸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 중개도상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보실까요? 자, 1번 유방건축물 이제 여부는 근데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 거기 나올까요? 여기입니다. 등기도 뭐 아예 못할 건데 여기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유방건축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건폴 용적률이 안 맞아서 여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오고 현장 답사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무슨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겠니 여기입니다. 등기를 못하는 건물이 있는데 자, 1번은 X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비선호, 그 다음에 입지, 비거치 하면서 봤을 건데 입지 조건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한다. 이게 안에 있냐? 그럴 겁니다.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아니요. 신뢰합니다. 그걸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아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 직접 조사를 해야지 이걸 왜 물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안 돼. 라고 해서 2번도 엉뚱하고요. 자, 세 번째, 요거 이제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요거 자기 눈치 됩니다. 매매의 경우는
도시 계획 시설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 밖에 도시 군 관리 계획은 그다음에 개업공사가 확인하여 이제 확인하여야 한다. 저 여기 정확합니다. 요 세 개만큼은 어디 공고를 봐도 안 나오니까 아따 이게 건폐율하고 요놈 세 개는 개업공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폐율은 시군의 조례곡입니다. 예, 요거 이제 나머지 그 두 개 외에 나머지가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 번째가 맞아요. 세 번째는 개업공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 거래도 않고 세금도 없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그 다음에 주택에 아니면 또 건물에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의미가 어이 없는데 입니다. 매매교환이면 몰라도 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나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야 하는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차가 세금 내니 그게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적어야 한다. 적는지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거 적으면 바보다 그게입니다. 임대차가 묵은 세금이 있다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 거냐고. 자, 그거는 바로 매매하고 교환이겠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같은 형태가 바로 이제 요거는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작성 시에 개업공사가 조사하여 그 다음 기자상이 근데 아닌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개업공사가 조사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존재 여부 자 우리 개업공사가 조사해서 기재를 해야 될까요? 뭐요?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천장에 붙어 있을 거니까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니까 요거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 보고 물어봐. 그러니까 답은 벌써 나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실이 있다 없다.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입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 1km 이내 있냐 없냐? 라고 해야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입니다. 주차장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때 보면 뭐 주차대 몇 대 이런 식으로 그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로의 접근성이 쉬운지 용이한지 여부 이런 것도 다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물어보세요. 자료 요구하세요. 그런 것들이니까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뭐 또 나올 거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은 하여튼 물어봐야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4번도 이제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이 볼게 네 가지로. 4종 세트니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저것도 서명 또는 이런지 봐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를 한 경우는 개업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확인설명서도 또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최근에는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시면 매매 경우에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그 다음에 세율 세액 그러지 말고요. 세율은 맞죠. 모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거치는 다 거치하고 공통으로 기재를 할 사항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입니다. 이런 것도 갑자기 정리 안 해놓으면 정말 맞는지 다 세보고 오시면 언제 문제 풀라고 이럴 겁니다. 모두 맞아요. 거치. 대상 권리하고 거치하고 그다음에 실제 중개 보수 이런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금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니?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제 4종 세트에 맞고 자, 그다음 4번 보실까요?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 비주거용에 비 없다고 했었는데 입니다.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를 해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 없다. 비선호 없다. 그 두 개가 없으니까 11개다. 이렇게 있냐 없냐고 요즘은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밥법 죽었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와서 생각하지 말고 정리해서 오세요. 이러니까 먼저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연험이 틀렸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입지조건, 관리도 없고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에 기재할 란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없다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냐 없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시험장에서 이거 풀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25번 같은 형태 아마 저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게 당연히 이런 기초문제입니다. 이런 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쉽게는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에 나왔을 때가 이런 거고 자, 주거용 건축
청문회 확인설명서 개공사의 기본 계획입니다. 아무로봐 8개의 대상부터 거치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실례합니다. 그 4개겠네요 계획입니다. 아닌 것. 첫 번째 볼까요? 권리관계. 그렇죠? 여기는 기본에 들어갑니다. 등기사항 지면서 보고 써야 되니까 입지조건 너였다. 내가 가서 직접 도로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꼴보기 싫은 시설, 비선호 시설. 주거용 당연히 있고요. 이것도 내가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죠. 요건 세부죠. 요거는 기본에 있다 없다 없다. 답은 여기 있다입니다. 실례합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실내 벽면 환경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도 우리가 세법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취득세 1%부터 4%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6번도 이제 답만 봐도 좀 될 것 같은데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 뭐 3번까지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저거 정말 저렇게 문제를 내어갖고 아주 골탕을 먹였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23회 때고 당해 개업공사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와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된다. 서명. 지금 확인 설명서인데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정말 아주 치사합니다. 서명 및 거래계약서는 최근에 나왔었는데 확인서면서는 아주 오래전에 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저렇게 나오겠다. 꼭 시기가 되면은 잊어먹을 것만 하면 또 여러 문제 유사하게 내기게 되니까 4번이 바로 틀렸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전속중개계약서나 또는인지 여기는 뭐예요? 서명 및 그래야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동시에 뭔 골라먹는 재미가 있냐고 저렇게 또는이라고 써놨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예정이 맞습니다. 거래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적는다. 거래 금액 이렇게도 바꿔서 내볼 거라는 겁니다. 꼭 맞는 문장 틀리게 바꿔서 다시 내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회 때 무죄, 우리 작년도 무죄 아주 여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이래요. 우리 학원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이런 게 비주거용 건축물 안 주무시는 거. 그래서 자 그리고 확인 설명할 사항인데 확인할 사항인데 근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이런 문제 작년도에 좀 괜찮게 나왔고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부가 맞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에서 이런 게 첫 번째 기업번에 세부에 있으려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실 게 비주거용이래요. 비주거용. 정말 문제가 좀 치사했습니다. 비주거용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이게 요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있냐고 없다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주거용에만 있습니다. 주거용에 저기 제목도 안 보고 문제 빨리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라비어 숫자로 또 2라고 써놨구만 주거용 아니라고 또 친절하게 써놨구만 이것도 안 보고 문제 풀었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번도 맞으니까 그냥 기업번 맞아 그럼 이제 1번 2번 그리고 4번 중에서 주거라고 보고 있을 건데 그건 천년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 그냥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이 왜 들어가? 이렇게 됐었다는 겁니다. 정말 작년도 문제 치사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그냥 똑같이 쓰니까 놔두고 니를 보면 되겠네 하면 금방 답은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업번 요게 정말 틀렸습니다. 기업번은 주거용에 나오지 비주거용에는 안 나와. 그입니다. 안 나와. 라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에만 나온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보 보실까요?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렇게 내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기본 맞죠. 그리고 기본에도 어디가 있는지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8개 중에서 대상무건의 표시 첫 번째 나온다는 겁니다. 님보 맞죠.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님번은 들어가야 돼. 3번에도 니은 있었고 5번에도 있으니까 이거 자세히 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디귿도 볼 필요도 없고 사실은 디귿 보면 볼까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나는 세부 맞잖아요. 법정지사권 유치권이니까 물어봐 자료 드리되 라고 해서 세부 확인사항 맞습니다. 그냥 권리관계는 기본에 있고 실제는 세부에 있고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할 때 첫 번째 실례가 실제잖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나란히 맞았고요. 그리고 니은번 이제 어렵지 않죠. 환경조건, 또 이것도 비주거용이요.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개인 또 저 그냥 답이 그냥 기업번부터 니은번까지 다 여기는 없지만은 다 답인 것 같는 게입니다.
아니죠. 1번에 환경조건에 비주거용에는 환경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걸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문장 자체는 안 틀렸는데 환경조건이 바로 세부에 있냐고 여기서 있냐고 입니다. 비주거용에입니다. 김밥집에서 환경 일조량이 풍부하면 아주 김밥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조량은 필요 없다. 비주거용에 비소노하고 환경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교묘하게 냈었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니을이 또 맞을 것 같으면 5번 이랬을 거니까 요 3번을 참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번 때문에 다 헷갈려가지고 1번, 2번, 4번 쪽에다가 죽어라고 보고 있었고 답도 아닌 것들을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1번은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제목 저 안 보니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의 환경 조건이 어디 있니? 그입니다. 환경이 없다고 했구만. 그러다 보니까 답은 3번이었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8번 쪽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문인데 여기도 옳은 거 이런 옳은 것은 이제 답은 좀 쉽게 날 건데 괜찮고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하여 이건 금방 보이죠. 작성했던 확인 설명서 예 작성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개업공사가 서명 미 그죠 여기 맞았네 민 날인 하면은 근데 소속 공인주사 중개를 했다는데 그런데 여기는 서명 날은 아직 안 와도 된다. 안 해도 됩니까? 한다. 안 하면 자격증 줘도 맞는다.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를 해서 작성한 거니까 소속도 함께 설명민 날인. 1번은 그냥 너무 엉뚱하니까 알 것 같고 그다음에 2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그다음에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여기는 없다. 그런데 있다. 자 건축물의 구조 설명 안 합니까? 해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람 확인 설명서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근데 여기도 환경조건도 기재를 하냐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조금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조건 없어. 비소노하고 환경조건이 없어. 요즘 있냐 없냐 하면서 응용을 좀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쉽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근절한 찾고 냈었고요. 자, 뭐, 여기는, 뭐, 실제 채무에, 이런 식으로 맨날 물어봤습니다. 이빠이만 설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도사물에 얘는, 자, 근저당은 근성이 있어갖고, 그냥 장래 증감 변동하니까, 요거는 출삭방정을 떱니다. 끝에 가봐야 알아, 게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실제에 피담보 채무에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고,까지 설명해야 된다가 자꾸 옛날에 나왔었다고요.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오히려 없다. 그죠? 없다가? 맞죠? 실제적인 피담보 채권액은 설명하면 오래 안 된다는 겁니다. 장래 중간 변동할 거니까 달라져. 이러니까 채권 최고액만 설명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민법 배웠잖아. 라고 근저당 정말 자꾸 냅니다. 4번, 이건 맞았고, 그전에는 맨날 틀렸는데, 이건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관한 중개도상부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재해야 된다. 이걸 권리관계에다가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안 되면 실제 권리 관계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고 하여튼 뭐가 됐건 임차권을 기재해야 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는 알 것 같고 답은 4번. 요 문제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29번에 이제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래요. 정말 저렇게 건폐율 용적률은 정말 엄청 내봤습니다. 저걸 또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냈었는데 주택법, 뭐 주택법 너무 엉뚱해갖고 이것도 기초문제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답이 금방 보이네요. 1번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하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566 하면서 아 그렇죠 따갖고 헌법도 나올 건데 요즘 또 크기가 뭐 적은 것부터 뭐 큰 순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의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서 기재를 해야 된다. 주택법이 나오니 그럴 겁니다. 공법 교수님 그러디 그입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시군의 조례에 구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군의 조례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평범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으로 와도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인데 얘도 옳은 거입니다. 그리고 1번에 확인설명서가 서면으로 작성하니까 저기 세 번째 줄 중간 넘어가보니까 5년이래요. 확인설명서가 5년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막 요거 아주 문장 길면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계속 막 밑줄 긋고 거기다 별표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 없습니다. 5년 틀렸네. 저 숫자는 뭐 틀릴 거 예상했었다. 거리계약서가 5년이지 확인설명서가 5년이니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쪽에 볼까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그렇죠? 매도인이
부분이 이제 부름을 하면은 그렇죠,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매수 오른쪽을 설명하고죠.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아주 집 근처에도 오지 않게. 아, 그냥 방에 들어가 보면 세수 때 그냥 받쳐놨을 겁니다. 물이 그냥 새갖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종기들상 뭐 확인 설명서에 뭐도 해야 된다? 기재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부릉하면, 응하면 할 게 없는데, 부릉하면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2번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트지 잡을 때 없고. 2번이 맞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서명 또는 절했네. 또 여기도 확인 설명서에는 개국공사가 서명 또 오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뒤에는 맞아. 당해 중개인을 했던 소속공사가 있으면은 또 근데 여기도 함께 서명 또는. 또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명 미개입니다. 이것도 25회 때 나왔고,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쪽으로 가볼까요? 공동중개의 경우에, 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했던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1인이, 둘이 가위바위보 하고 있네.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을이 같이 있으면 갑을 같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세요, 개입니다. 자, 4번도 너무 엉뚱하다는 거 알고요. 근데 또 이제 5번 또 제재 갖고 시비를 거죠, 개입니다. 자, 거긴 세 명 할 때 확인 거래 독점하면서 봤는데 등록 취소는 이게입니다. 먼저 거리기 와서 거짓말 등록 취소지 이게입니다. 중개 완성된 후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대요. 등록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업무정지. 뭐 꼭 이렇게 제재 갖고 12건에 25일 때 나온 문제네. 그래도 난이도가 높았다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남지 31번 같은 것은 아주 예전의 형태인데 아주 쉽죠.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실례합니다. 그게 아닌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 왼쪽에 있는 실내 벽면 환경 그걸 낸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막 섞어놓으니까 이게 약간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벽면. 벽면의 균열 여부는 세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럽니다. 벽면에 누수가 있는지는 집 안에 들어가야 돼. 실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승강기를 하루 내내 타볼 거냐고 그럽니다. 지집이니까 매도에는 고장이 잘 나는지 알겠지. 승강기의 유무도 여기는 세부 맞고 그럽니다. 외부 시설물에 들어가니까 꼭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외부도 승강기 들어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주차장. 주차장에 안에가 있니 그럽니다. 주차장 어디가 있다? 입지 조건. 요거 밖에.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라고 안 하고 그 입지 조건에 도로 주차장 이런 거 있는 것을 추려오니까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소방 비상벨. 그죠? 안에 있잖아요. 가스 안에 있잖아요. 수도 전기. 요거는 안에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내부 외부 이런 걸 안 써주고 그 안에 있는 걸 써놓으니까 요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응용을 좀 했었다 합니다. 31번, 3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32번도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서 이제 요놈도 25회 때였네. 한번 읽어 볼까요? 권리 관계 등기부 기재 사항은 아직도 우리 출제가 그냥 등기부. 그다음에 여기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아직도 등기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요건 태클 걸지 말고요. 그다음에 개업 공사가 기본 확인 사항으로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 공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죠? 아주 정확하게 되어놨죠. 그냥 권리관계는 대상권리 기본에 있고 그리고 실례합니다. 실제는 세부에 있고 맞잖아요. 권리관계가 그냥 권리관계냐 실제냐에 따라서 기본과 세부로 구분해서 기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아주 괜찮고 1번이 맞았네요. 게임입니다. 2번 보실까요? 네, 이런 문제 아주 단골 문제였죠.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자, 기본 확인사항, 우루. 여기는 맞았는데 갑자기 토지용계 확인서, 거기는 1종, 2종 이런 것만 나오지 퍼센트가 나오니 게임이다.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이체 1종 일반주가죠. 뭐 이렇게만 나오지 뭐 50% 이런 거 안 나와. 뭐 100, 200 이런 거 안 나와 게임이다. 그러니까 요 2번은 틀렸고 시군의 조례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은 그걸 왜 물어봐? 격공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세부가 맞냐 게임이다. 거리가 거친데 세부가 아니라 기본. 그리고 뒤에가 더 이상하죠. 중개 완성된 때에 아주 그냥 앞뒤 다 이상하네. 완성된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 이 문제 아주 괜찮아요. 3번.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부도 아니고 중개 완성된 때도 아니고 완성되기 전이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이제 울고 먹었죠. 앞에 한번 나오더니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 근데 유형별 모두 확인서면서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근데 거기까지 맞아요. 모두는 다 기재합니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를 해야 된다. 세금을 임대차도 기재하는 얘기입니다.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5번 괜찮습니다.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했던 요일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주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맞았고요. 근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누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그리고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포함해라? 별도. 그죠? 제외. 별도입니다. 별도. 80만원 그러면 8만원 더 내놔. 라고 일반 과세업자는 여기는 포함된 게 아니니까 제외니까 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는 매도 매수인이 받았으니까 서비스 받은 거 내놔. 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내주냐고 그럽니다. 여기는 포함해라? 제외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이제 한번 넘겨보실까요? 옛날에 정말 저거 쉬웠죠. 이제 저거는 26회 때, 26회 때 문제인데, 이때 봤으면 저런 문제 쉽게 그냥 발가락으로도 풀었을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좀 시험 볼 걸 하면서 좀 후회하실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제 더 늦어지면 이제 또 문제가 아주 더 첨단을 달립니다. 이제 선생도 이제 쉽게 못 풀어 막 이럴 것 같습니다. 자, 33번 보실까요? 정말 머리가 더 아프니까 빨리 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33번 보실까요? 자, 토지에, 토지라고 있습니다. 토지. 그러니까 조건 같은 거 잘 봐야 됩니다. 토지의 매매의 경우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용에서 아까 뭐 비주거용 해갖고 정말 엄청 골탕 먹었잖아요. 요건 그래도 덜 골탕 먹겠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입지. 그렇죠. 입지는 바깥에 있고 대상 권리를 입지. 여기는 기본이 있다는 건 맞죠. 근데 2번 벌써 답 나와버렸네요. 실례 합니다. 실제 권리 관계 어디가 있더라? 기본이 아니라 세부. 그렇죠? 자료 요구에 법정지상권 유치권인데 네가 그걸 아니 그입니다. 금액 밀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2번 답이고 거치. 자, 3번 4번 당연히 거치. 7, 8번째 나오고 비거치 당연히 나오죠.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이런 거 아주 옛날 문제예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안 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풀어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34번을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틀린 거 1번 2번 3번까지 이제 3번은 정말 이제 정확하게 맞았죠. 26회 때는 시군의 조례 계속 틀리게 하더니 시군의 조례가 맞았다. 그런데 이제 4번을 보실까요? 아까 한번 봤었던 문장이죠.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25회 때는 아까 이제 뭐라고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26회 때 그 다음번이었네. 협의가. 그러니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는 소리가 요 소리입니다. 협의가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되냐다 제외해. 그냥 작년도 문제라고 26회 때, 25회 때 문제 거대로 벗겨놨네. 4번이 바로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공동중개 시에는 모두가 서명비 날인해야지 1인이 그러면 X.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201페이지에 이제 35번은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거민 등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내기긴 하는데 막 섞어놨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중개의뢰인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은 아주 그냥 편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우리 매수인은 여기다 매도인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특별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특별한 법입니다.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아주 편하죠. 맞아, 그입니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신고 필증 갖고 등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복잡한 거 해놨으니까 당머지 개대가리 6개 안 해도 돼요, 그입니다. 거기 다 들었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X가 아파트인 경우 여기 이상하죠. 아파트인 경우는 그러면 개업은 뭐하고 거래 당사자가 계약체결부터 60일이네. 60일은 맞아요. 소재지도 맞고 시장건설전자한테 신고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된대요. 개업은 놀고 그입니다. 누가? 개업이 개업공사가 신고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데 그입니다. 2번 X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이런 문장이 정말 옛날에 다 직시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꿨다. 자, 세 번째 정말 표가 안 날 건데 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그러니까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볼만 합니다. 즉시 아니고 지체 없이 그래야 지체 없이 시간 좀 조금 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실까요? X가 농지면은 그 면적이 천제곱미터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 주말첨 영농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 없다는 겁니다. 또 이걸 안 가르쳐줬나 알려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없다. 그런 경우 없다. 아주 적어 소설 쓴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해볼까요? 당장 팔아야 되나? X가. 그 다음에 농지면은 그 매수인이 X를 주말체험 용량 농지로 구입을 했으나 이용을 하지 안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즉시 처분해야 된다. 얼마 이내? 그죠? 1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뭐 이행명령 그 후에 1년 이내 팔아라. 이제 저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3개월 동안 팔아라. 이행명령. 그 다음에 여기 6개월 만에 팔아라. 그리고 1년 이내 팔면 됩니다. 1년 이내. 자, 팔 기간은 1년 이내. 충분한 기간 준다는 겁니다. 못 팔아. 그럼 저기 지능공사에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공시지가로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팔라고 매수 청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뒤에, 그 다음에 36번은 이제 전자기항, 이런 건 아마 어리도 좀 나오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시험범위에 약간 좀 들어가기는 했어요. 뭐 어렵진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저만 이제 아예 종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이에다가 쓰는데 이제는 종이가 없어지고 아예 전산으로 우리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저기 이제 대리점에 가면은 거기다가 사인하게 되면 종이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게임입니다. 안 쓰고 그걸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두 전자기학 시스템을 통하면 국토교통부로 그게 설치가 가면서 이제 5년 동안 보관할 필요도 없어. 게임입니다. 거리계약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거리신고도 그렇게 하고 게임입니다. 정말 종이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 보관하는 5년 기간도 없어지게 생겼다. 완전 이제 음모가 되면 정말 그럴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쭉 한번 봐도 되고요. 근데 5번에 보시니까 임대, 임차일. 근데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임대, 임차인이 매도 매수인이 아니라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개업이 그냥 알아서 그다음 거기다 사인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그 임대, 임차인이 회원가입하면 하루 내내 걸릴 거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 그런 거 회원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임대 임차인은 매도 매수는 안 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7번도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요. 자, 거래계약 체결했을 때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여기서 뭐 지역의 제한이 있을까요? 지역 제한? 뭐 저 없다. 제한 아예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어느 지역이나 전자계약은 가능해요. 어차피 뭐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제한을 왜 두냐고 합니다. 2017년도 8월 정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는 안 해놨지만. 그 다음 이제 38번은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그냥 옳은 거라고 했는데 정말 대리, 근데 조금 보실 게 대리인,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랬는데 대리인. 갑을 말고 병이 가서 대타가 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하겠냐고 꼭 공인증서가 같이 있어야 바로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병 대타 병이 바로 전자계약 체결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렇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바로 전자문서로는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전자문서가 가능한 것은 그 당사자 갑을이 전 공인증서가 둘 다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인서 여기서 불가능하다가 맞아 정말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계약의 단점이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정보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요? 업적입니다. 아예 그냥 신고서 자체 서식 자체가 바로 국정부로 바로 들어가니까 종이도 없다 보니까 유출될 우려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해킹 당할 일도 없을 거기입니다. 두 번째 오히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종이계약보다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더 편해요 게입니다. 뭐 보관도 필요 없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예 그냥 여기는 카드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전자계약을 했을 때 전자등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아니다. 등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자계약 자체 가지고 뭐 한 문제 나올 거다. 아마 지문도 한 개도 안 나올 정도가 되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서는 요즘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요건 거의 잘 안 내니까, 당모가지 기대가리 옛날에 조금 내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는 안 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중개를 의뢰받아서 매매를 체결할 때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시면 계약서를 작성했던 갑이, 그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에 검인을 신청할 수는, 근데 여기는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권 이전일 때 필요할 건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이 된대요.
저당권은 아니고 여기 지상권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지상권까지는 됐었는데 여기는 소유권만. 근데 유상무상을 안 따져요. 거미는. 나왔다. 여기는 저당권은 아니었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등으로부터 거미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 다음에 읍면 맞고요. 동장으로 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읍면 동장에게 거미는 권한을 위임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다가 맞죠. 그 뜻을 알려줘야 되고 등기하러 갈 거니까입니다. 맞죠. 3번이 바로 정확하게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교부 받아도 엉뚱한 소리죠. 계약서에다 거미를 받지 않으면 또 받으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X. 거미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필증 받았으니까 입니다. 뭐 네 번째는 많이 봤었던 문장이고 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심사냐 실질적인 심사냐. 실질적 그러면 엄청 거리 안전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거미 신청을 받은 X토지에 그 다음 소재지에 관할 구청장 6개만 볼 건데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거민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의 진정성을 그럼 등기도 그러니까 입니다. 진정성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식적으로만 심사해서 6개 있으면 알았어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예 접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시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자 이제 40번부터가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은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정말 여기는 이제 문제가 꼭 하나씩 하나씩은 반드시 상가도 하나씩은 나올 건데 하나씩은 반드시 나와요 라고 해서 이제 자 204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4페이지가 이제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가 바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 하여튼 1차에도 한 문제, 2차에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여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마 대항력. 이렇게 대항력이라고 해서 이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대항력. 첫 번째 요건이, 자, 요건이 반드시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열쇠 받고 이제 살 거니까 뭐라고? 인도. 자, 인도가 이제 거주라는 문장하고 제일 이제 가까웠고, 그 다음에, 근데 경매 쪽에서는, 자, 우리 이제 법으로 쓰니까, 그러면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 날짜가 언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도라고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실제적인 용어는 거주하세요라고 열쇠 받아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 가스비, 수도세 다 점검하면 탈다 털면 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휴대폰 지금은 위치 추적까지도 되니까 살았다 안 살았다 금방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가 입증해봐. 그러면 입증 못할 거란 겁니다. 맨날 어디 대전에만 있네. 그러면 여기는 세종시 안 살았네라고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면은 괜찮은데 아예 그냥 안 살아 그러면 금방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입신고야. 이건 이제 세대를 남으면 금방 보니까 전입신고. 요 뭐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입니다. 이제 주민서도 최근에 나왔겠네. 주민등록. 그래서 바로 자 등록에 대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못하니까 보여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라. 거기서 살아라. 누구면 나 있다고 알려줘라. 그 다음에 전입신고에서 등록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대항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라고요? 요거 이제 자꾸 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 왔다. 오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우리 실무할 때는 아주 귀창 떨어져라. 언제? 다음날. 요 다음날이 반드시 오늘은 이사를 와도 오늘은 주민등록을 해도 대항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근저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빗자루 쓸어버릴 건데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은 이제 아예 오늘 오전에 가서 은행에 가서 딱 사인까지 다 해놓고 또 오늘 와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전세금 막 2억을 받고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바로 그냥 바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로 바로 해버려요. 그럼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늘 이사 와서 전입신고해도 다음 날이다. 이게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몇 시부터 0시 날짜가 달라지면서 시간으로 제일 빨라지긴 한데 다음날이요.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이제 언제 이사를 왔는데 대항력이 언제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조심해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먼저 대항력에서도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뭐 단독이면 이제 단독 외에 이제 다중 하숙집 그 다음에 다세대 말고 다가구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럼 몇 층이니, 면적이 또, 바닥 면적이 학계가 330이니, 막 660이니, 그런 것들은 공법이나 막 2차에서도 가끔씩 골탕 먹인다고, 그놈이 2차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꼭 1차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숫자가 어떻게 돼. 이런 건 개론에서도 많이 낸다는 겁니다. 2차 공부하는 것들 다 떨어져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보시고요. 그냥 2차라. 그죠? 뭐 요즘 그러실 겁니다. 지금 아예 그냥, 지금 여기는 안 나오고, 저기 이제 도서관 가시면은 1차만 죽으라고 그냥 밑벗개로 그놈만 두 개 아주 죽으라고 패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공법이 나와. 그러면 그거 다 틀려. 뭐 한 심하면 한 다섯 개까지 나오면은 우르르 다 떨어집니다. 한두 개 갖고도 부족할 건데, 입니다. 근데 아따 뭐 2차까지 하게 되면 그건 아주 쉽게 풀 건데 안 하면 절대 못 풀어. 해서 자꾸 골탕을 먹인다는 겁니다. 공법 갖고 자꾸 골탕을 먹여 입니다. 여기는 동이나 호수는 필요 없고 집원만, 그러니까 집원만. 한 사람 집이니까 집원만으로 전입신고 해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는 동이나 호수, 요즘은 자꾸 요거 응용해서 낸다는 겁니다.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틀려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냥 집원만 맞으면 단독주택은 당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것만 맞으면 돼요, 그니까. 근데 세 번째, 안 그래. 공동주택은. 자, 공동주택은 두 명 이상, 100일로 소유권자, 200일로 소유권자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 가구가 아니라 다 세대, 요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다세대 주택. 요 놈은 3층이지만 요 놈은 4계층이요. 4층이요. 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요. 연립주택이 더 크다. 아니면 다세대가 더 크다. 요 놈은 660 이하. 요 놈은 초과. 연립주택이 더 크다니까요. 뭐 빌라라도 할 건데. 그리고 뭐 아파트. 면적은 필요 없다. 5계층 이상이면 다 뭐다?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좋다는 요 아파트입니다. 5계층 이하면. 딱 5계층이면 정말 대주권 아주 그냥 저기 아주 넓어갖고 아주 1 플러스 1으로 될 겁니다. 추가 부담 겁니다. 아예 없을 거고. 정말 자, 나중에 청산할 때 오히려 플러스 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다? 여기 집원 외에 뭐까지 필요하다고요? 동이나. 호수가 필요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 저기 어디 연립이나, 그 다음에 빌라 같으면은 아주 애매하게 반지하. 이러면 이제 여기가 101호야 아니면 지하여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여기다가 101호라고 이렇게 현관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부로는 아닐 건데 여대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우리 개업이 그렇게 했었다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대로 전입신고를 했더니 보니까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공부로 보니까 뭐라고 됐다고요? 지하. 이렇게 지하로 돼 있으면. 근데 여기 하필이면 연립주택이다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201호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현관문에는 201호 이렇게 돼 있고, 공부로 보니까 101호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 놈이 지하니까, 그입니다. 그럼 여기가 현관문대로 표시했다가, 전입신고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떠들어 보니까 101호인데, 그럼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판례는 요대로 많이 나왔었답니다. 공부로 하고 공적인 장부, 건축물 대장을 떠들어 보든지 해야지 그걸 안 보고 건축물 현황도 있을 건데 현관문대로 표시했다가 우리 주인들은 나중에 뭐 보증금 월세 많이 받으려고 요 놈이 지한테도 101호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뭐 땅을 파볼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2분의 이상이 나왔을 때 요게 바로 이제 여기는 지층이지. 그리고 안 나오면은 요 놈은 지하라는 겁니다. 자꾸 속여입니다. 속여.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면은 요 서식을 잘못 써주 우리 개업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1억 있어. 그러면 배당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빠르건 뭐하건 소액이고 뭐고 아무것도 배당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계약서 썼니? 개업이. 그러면 개업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문 닫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뭐 지하 같은 거 없을 건데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앞이면 또 경사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정말 아주 나갑니다. 이게 평균까지 따지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말 애매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앞에는 보이는데 뒤에는 안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아주 여기는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요거는 전입신고 잘해라. 라고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항력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런 거 자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중개보수대표도 매도하고 임차를 했을 때
자기 집을 팔고 그 집에서 다시 세를 들었을 때, 자, 임차나 그다음에 전세를 살고 있으면 이때는 대학력 면제냐고 입니다. 근데 대학력 그러면 여기도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이라고요? 아니오게입니다. 아니면 전세계약서 쓰고 그 다음날이다? 그것도 아니다게입니다. 문제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매도하고 임차했을 때, 매도하고 임차했을 때, 그러면 요 매도하고 임차해도 계속 소유권자, 계속 소유권자.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돼? 누구죠? 매수인.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유권 빼앗아 가야 된다고. 그래야 임대차의 모습이 나온다고. 근데 조심해라. 매수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다음. 계속 밀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수인이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등기가 될 건데 이거 다음 날로 밀다 보니까 대항력이 또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명의, 이렇게 매수인 명의에, 매수인 명의에 이제 뭐가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여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이제 문장 엄청 길어졌을 겁니다. 이거 한 서너 줄 막 할 겁니다. 매수인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가져가야 돼. 이전 등기, 소유권 이렇게 빼앗아 가면 이제 저 매도하신 분은 임차인. 근데 요거 잘 봐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이 아니다. 언제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 요거 잔악기나 불조심 요거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 이렇게 가도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 언제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 이렇게 발생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같은 것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1억 100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이 1억 1000. 그래서 한번 이제 두 번째 한번 이제 최우선 변제금 한번 써볼까. 최우선. 자, 이렇게 최우선에서 변제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최우선 변제금도 근저당이 언제 설정돼 있느냐.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액이 아닐 경우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심하면 2001년도 9월 15일 급 서울에 4천밖에 안 됩니다. 세종시는 아예 그냥 그때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냥 우리 시험문제 그냥 현재만 물어보긴 할 거니까 현재 어떻게 돼? 우리 세종시가 이제 대전 옆에 있었다가 또 달라졌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은, 서울은 얼마라고요? 먼저 소외 금액이 좀 적어라. 소외 보증금 얼마다? 여기도 이제 벌써 1억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다? 1억 1000. 1억 1000만 원으로 좀 올라갔다.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금 아직도 3,400 그러면 안 되네. 이제 우리 지역에는 최우선 변제금 얼마? 3,700. 이렇게 이제 3,700. 자꾸 이렇게 1,000만 원씩 올라가면 300만 원씩. 자, 3,400에서 3,700으로 올라갔다. 최우선 변제금 얼마라고요? 3,700만 원. 근데 너무 여기는 아예 그냥 현실성이 너무 없답니다. 서울에서 전세가 우리 뭐 지방도 그럴 건데 지방도 뭐 요 정도 되는 게 뭐 될까 말까 할 건데 서울에서 1억 천짜리 전세가 어디가 있냐고. 거기다가 3,7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생색만 내는 규정이지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요거 한 2, 3억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정말 여기는 아예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에서는 월세다 곱하기 100 하지 마세요. 월세는 아예 빼는 겁니다. 자꾸 시험 문제가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월세 빼고 순수하게 본증금만 갖고 따져야 됩니다. 월세다 곱하기 100 하는 것은 상가만 그래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과밀. 원래 이제 서울도 과밀 억제권역인데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럼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광역시가 하나 계시죠? 입니다. 그죠?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을 바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니까입니다. 인천역 있다입니다. 인천. 그리고 강화 옹진군을 빼야 됩니다. 기타 지역이 여러 간 지역입니다. 여기는 인천. 인천이 바로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천이나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어디냐고는 아예 안 물어볼 건데 그래도 인천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입니다. 그다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염 억제권역에 누가 요즘에 들어왔다? 그죠? 우리 세종시가 여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종시. 자, 세종시가 들어왔고요. 자, 세종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누가 들어왔다? 그죠? 용인이 여기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누구 들어왔다? 화성도. 예, 화성이 아주 경사났습니다. 저 살인사건 많이 났었던 화성이 바로 기타 지역에 있다가 정말 요놈들 아주 용합니다. 용화세라고 해서 요 세 개가 바로 요놈이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얼마요? 여기다 괜히 또 아직도 6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1억. 1억이 됐습니다. 1억 보셔야 됩니다.
서울역법 지금 1억이고 그 1억 중에서 얼마라고요? 3,400. 바로 전에 서울의 지역이 1억이었는데 이제는 과밀이 8천이 있었다가 1억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1억이고 3,400만 원 이국에입니다. 남진. 세 번째가 이제 광역시 이제 대전이 좀 설 것다. 여기서 이제 우리 광역시 원래 우리 세종시가 바로 요거 전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세종시가 6천이 있었습니다. 요 위로 올라갔다. 공무원들이 좀 힘쓴 거 알게 쪽입니다. 세종시 이쪽으로 많이 왔을 거니까 우리 올려줘 해갖고 여기서 위로 또 올라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세종시 여기 기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일이 올라가더니 조용히 또 이리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여기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종시가 여기 한 번에 올라가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는 조용히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인데 그리고 이제 저기 상가 쪽에서는 이제 부산이 여기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광역시 대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저기 울산 대구까지 그렇죠? 광역시 대구 다섯 개 지역이 바로 여기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우리 경기도, 옛날에 경기도 세월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계십니다. 안산. 그 다음 이제 용인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빠지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산. 그 다음에 김포도. 자, 김포도 여기가 있어. 그 다음 이제 경기도 광주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파주. 저기 운정지구 때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는 그냥 뭐 통일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이런 파주는 그냥 통일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저기 파주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꽃축제 안 갈 건데 항상 우리 봄만 되면 저기 고양시 좀 지나가면 파주가 있습니다. 파주가 요놈이 이제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위로 좀 올라왔다는 겁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는 그래도 아직 얼마라고요? 6천밖에 안 됩니다. 6천에 그다음 이제 얼마? 2천. 6천만 원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계십니다. 여기 두 개만 좀 올라갔을 뿐이지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나머지 이제 무슨 지역? 기타 지역. 요 기타 지역은 얼마다? 5천. 저 5천이 얼마다? 1,700이다. 그죠? 1,000만 원씩 차이 나니까 300배라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1,700만 원이다 계십니다. 요놈 두 개는 계속 가만히 있어갖고 최근에 지금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요놈 둘만 지금 왔다 갔다 그리고 지역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이 어디 있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냥 주요 규정을 얼른 간단하게 주요 규정. 자, 주요 규정은 보실까요? 자, 먼저 주택임대차는 계약서를 1년 썼다. 그다음에 출당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기간도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없거나 그다음 2년 미만이면 다 얼마라고 최다? 2년입니다.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가면 아주 2년 전연하고 살아 해갖고 욕하고 살라고 계약서 1년 써도 2년 살 거예요. 그럼 꼼짝 못 한다는 겁니다. 나가 그럼 주인 보고 욕해라 하겠습니다. 2년 전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둘이 불만 없나 봐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간을 먼저 보시면 우리 임대인은 자 임대인은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만기 6월에서 그리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1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자 임차인은 언제까지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거죠. 1월 전까지 이렇게 이제 무슨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통보가 없다는 겁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문장이 좀 아주 복잡해요. 뭐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면 다 쓰러질 겁니다. 뭔 소리가 아무 소리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올려달라 증인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통지가 없이 둘이 그저 입이 무거워갖고 임대인도 아무 소리 없고 임차인도 아무 소리 없고 근데 요즘은 임대인도 나가라 소리 못하고요. 나가라고 올려달라고 해도 그러면 나갈 거요. 나간다고 하게 되면 세입자가 또 안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가 이제는 막 임대차 계약서도 쓰기 좀 어려졌다니 매매는 구경도 못해보고요. 요즘은 게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막 봄철이고 가을철인데 요 이제 임대차도 많이 없습니다. 서로 눈치 본다고. 그리고 많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임차인은 깎아주세요 하고 해서 막 주인만 하면 깎아달라고 하니까 주인도 막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묵시적 갱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또 얼마라고요? 또 최단 기간 거죠. 또 2년입니다. 2년. 근데 조심할게 2년인데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만 어쩐다고요? 나갈게요. 라고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가 적용된다고요? 골라먹는 재미가 누구 있다고? 임차인.
3개월 이렇게 3월 후에는 해지에 다 끝낸다는 해지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만한 집이었으면 또 2년 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상가도 그럴 건데 여기도 3개월 후에 나갈게요.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당장 나가는 것은 주인 뒤통수 치는 거니까 기다려봐. 그게 또 민법 배웠다고 1개월 걸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민법이고 주택이나 상가는 다 3개월이요. 여기가 또 특별한 법이니까 요놈이 적용인데 주인한테 기간 좀 줘라고 합니다. 보증금 마련할 시간 좀 줘. 대출받게 게임입니다. 세 번째 증여예요. 증감 청구에서 뭐 감은 언제든지인데 증액 청구는 먼저 2년 경과됐을 때 이렇게 1년이 경과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2년 써놔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1년 경과되면 가능한데 얼마라고요? 20분의 1은 우리 전세권에서도 나올 건데 20분의 1은 5%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1억이면 5천이면 250만 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지나면 이건 부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이 5% 제한을 통해서 임차인을 더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제, 네 번째 보증금에서 차임을 줘. 근데 또 요즘 와가지고 또 1.5로 또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갭니다. 아까 우리 결제 보니까 요거 3천 가지고 시어머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임으로 전환. 근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연라고 상가는 이제 10인데 연 10% 그리고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서 낮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기준금리가 얼마를 달라졌다고 1.5. 자 기준금리가 또 1.7월 18일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2019년 기준금리가 1.75였다가 1.5로 근데 시험장 갈 때까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2019년 이제 낮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달라졌으니까 7월 그리고 꼭 무슨 욕할 때 한 번씩 달라집니다. 자 7월 달에 욕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얼마로 1.5로 지금 계속 그냥 여기도 우리도 1.75로 계속 계산했다가 이제 또 바꾸게 생겼습니다. 아주 선생님도 아주 솔싹방정을 떱니다. 거기다가 연 그리고 3.5를 여기다 곱한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더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4배를 곱한 주택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더한. 그러면 두 개 보태면 이제 아주 편해졌습니다. 얼마요? 5입니다. 정말 딱 반토막이죠. 그냥 5%만 곱하면 돼. 라고 해서 요건 이제 어렵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5%. 자, 5%만 계산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이니까 꼭 뒤에 나누기 12를 해라. 그래야 이제 매월 월세가 나와. 라고 이제 좀 이따 한번 보긴 할 건데 요런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좀 아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정리될 겁니다. 뭐 상가는 그냥 요거 1년이고 상가도 묵시적 개시고 요놈도 1년이고 그리고 3견은 여기 똑같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가도 이제 5%로 갖다 줬습니다. 10이었다가 9였다가 이제 5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 권리금이라든지 갱신요구 그런 것만 조금 더 보태면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짠 12고 그리고 여기는 기준금리다가 4.5배 곱하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또 달라졌습니다. 좀 더 한번 계산 한번 해볼 건데 바로 이런 게 바로 여기 주택입니다. 자, 하여튼 1차가 됐고 2차가 됐고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실무 가보시면 항상 먼저 쓰는 게 정말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게 주택임대 차입니다. 이건 모르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 사고 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자, 다음 시간에 완전히 다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보겠습니다.